안녕하세요. 오늘은 예 어묵탕을 할 기라예. 요즘 날씨 많이도 추워지고 있지. 쌀쌀한 그런 겨울 날씨에 한 번씩 생각나는 그런 어묵탕 한번 해봅니다. 어묵탕 간단하고 너무 쉽습니다. 일단은 육수 내기 아주 중요합니다. 육수만 잘 빼고요. 거의 다 흥건한 마찬가지지에 물 1리터 정도에 멸치에 한 점 넣고 대파 큰 거 하나 넣고에 다시마 몇 조각 넣고 다시마 넣을 때 한번 헹궈서 넣어서 그리고 마늘은 편으로 잘라서 넣습니다. 갈아서 쓰면은 좀 나중에 육수가 좀 탁탁하니 안 좋습니다. 어차피 다 건져내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에 무는 꼭 필수로 들어가야 되지. 무는 얄팍하게 썰어서 넣으면 되겠지. 육수 내는 시간이 10분에서 한 15분은 충분히 빠집니다. 이제 어묵을 꼬지에 꽂아야 되겠지. 근데 어묵 살 때 잘 봐야 될 것은 그 탕으로서 맞는 그 어묵이 따로 있지. 좀 두툼하거나 여러 가지 채소가 들어 있는 것은 좀 어묵 탕용으로는 안 맞지. 접을 때도 저렇게 나긋나긋하게 접어줘야 되는데 접을 때 벌써 옆으로 금이 깨지고 터지고 그렇습니다. 접어지지도 않지에 다 찢어집니다. 자, 모든 그런 채소가 없는 거, 또 너무 두툼한 거, 그거는 탕으로서는 안 맞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끓여도 금방 터지고 퍼져버리고 다 빠져나오고 난리입니다. 어묵꼬지용은 반드시 얇고 나긋나긋하게 생긴 그런 어묵탕 전용 꼭 구입해서 만들어야 되겠지. 세 번 접어서 길이로도 한 세 번 접어서 한 번에 다 꽂아도 그대로만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안 빠지기 위해서 막대용 어묵을 잘라서 앞뒤로 꽂으면 좋습니다. 자, 어묵탕 끓여서 간식으로도 좋지만 따끈한 국물과 함께 또 술안주로 있어도 좋지에. 그럴 때 이제 모든 채소를 같이 곁들이면 훨씬 낫겠지에. 영양적으로도 그렇고 기왕이면 갖춰서 먹으면 좋겠지. 자, 브로콜리도 꽂아보고에 당근도 꽂아보고 또 버섯도 있으면 꽂고 집에 있는 채소도 다 같이 곁들여서 하면 좋겠지.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접는 걸입니다. 세 번 정도 접해서 세 번 정도 접으면 하자 한 번에 다 꽂게 좋습니다. 앞뒤로 그 막대 모양 잘라서 꽂아주면 나중에 끓여도 그대로만 유지가 되고 좋지. 표고버섯도 국물 내는 게 좋습니다. 같이 국물 내고 또 곁들여서 먹어도 좋지. 자, 이렇게 꽂아놓은 걸 이제 끓여야 되는데 멸치 육수가 한 10분, 15분 내면 좋습니다. 아주 밝고 구수하게 잘 육수가 잘 뽑아지지. 자, 도중에 한번 뚜껑을 열어봐서 거품을 걷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국물이 깨끗하고 탁하지 않고 또
그피린맛도어느정도잡아줘그러지꼭거품은한두번씩꺼내서끓여줘서자어묵간장소스만들어봅니다자태파를아주짧고그리고좀많이사용했습니다간장의짠맛을보완해주기위해서대파를좀많이넣어요여기에청양고추도넣으면좋습니다이맛대로가해서자깨소금도넣고또개운한맛을내기위해서저고춧가루도넣었습니다간장만넣으면너무짜다싶으면여기다가저물을약간섞어도되지식성대로해서육수다이제다뽑아져나왔습니다건져내는데무는먹어도됩니다맞지무는좋습니다같이곁들여먹으면좋지자육수가아주맑고색도이쁘게잘나왔지이제꼬지를넣고한스푼만푹끓여주면됩니다일단지금현재간을안맞췄지이제간을넣을때어차피간장에다가찍어먹는데간을꼭맞게안해도됩니다약간싱겁게해서후루룩국물까지한그릇먹으면좋겠지그래서여기에간장이제간을맞추는데간장은너무많이넣어도색깔이나지너무진하면좀그렇습니다간장한수저정도넣고나머지를소금으로간을맞췄습니다그래야국물색도탁하지않고진하지않고시원한그런어묵탕을만들어봤습니다집에서도손쉽게할수있는어묵탕따끈따끈하게만만들어서자주드셔서치우소까지달래준그런어묵탕맛집지금까지시청해주셔서겁나게고맙습니다좋아요구독많이부탁합니다